자, 오늘의 슬레이더 스파이어는 네, 캐릭터 보드 중에 포커 모드라는 게 생겼어요. 포커 플레이어 전 프로 포커 선수입니다 해가지고 진짜 리얼로다가 스타크 카드 포커 카드들로 있잖아요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족보에 맞춰가지고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한국인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갑군. 무난한 게 되게 잠깐 일단 덱을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짜여있거든요. 손에 총 다섯 장을 들고 있으면은 봅시다. 포커 카드 한 장을 뽑고 턴 종료 시에 손에 있으면 쇼다운에 돌입합니다. 쇼다운은 이제 손에 다섯 장까지 들고 있는데 이거를 족보가 형성되면은 그 데미지가 증가해 데미지나 이런 게 효과가 증가해요. 다이아몬드는 데미지 X만큼 피해주고 스페이드가 X만큼 방어도 클로버가 그 광역 피해 X만큼 하트가 체력을 회복해주는데 얘는 타요. 그런 느낌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거를 하면은 하나는 트럼프 타격. 근데 저거 별로더라. 그다지 별로더라. 초반에 엘리트 잡기는 무난했던 것 같거든요. 물음표를 굳이 많이 갈 필요 없고 엘리트 둘 이상 잡을 수 있나? 요로트를 잘 타면은 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상점을 못 가네요. 상점 가서 그러니까 얘 이런 애들은 이제 카드 1고 아 카드 해가지고 데미지 1이거든요 한번 해봤어요. 한번 정도 재미나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럼 그냥 엘리트 그냥 한 마리만 잡고 상점을 갈까? 그게 나을라나? 한 마리만 잡고 상점 갑시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보면 이제 트리플이네요. 아, 이거는 그냥 멈추는 게 나을 것 같고 보자. 풀하우스죠. 이런 식으로 다섯 장을 보고 여기 보면은 족보가 있어요. 원패 투패 트리플 스트레이플 스트레이트 풀하우스 포카드 파이브 카드도 있어요. 참고로 왜냐면은 33333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요 그 다섯 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플러시 포카드 플러시 스트레이트 뭐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족보가 여러 개가 섞일 수 있어요. 최대한 족보를 크게 만들면 된다. 보자. 얘는 이 다 빼 씨. 4환이죠 이건? 그쵸? 예. 다섯 장 다 포카드로, 아, 파이브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휘발성 있는 다이아몬드 4카드를 한 장 얻습니다. 피해 5. 얘 카드 자체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고 있으면은 스톨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망다. 그치? 아이구나. 다이아몬드구나. 하트가 아니고 젠장. 데미지가 나쁘진 않아. 그치. 지금 이게 트리플이죠. 26댐 총 데미지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상대한테 가해진 데미지고 얘는 나체력 낮은 애 얘는 광역 이건 힐 이거는 방어력. 로얄이 없어요. 스트레이트 플러시랑 근데 여기서는 아마 파이브 카드 플러시가 될 거예요. 다이아 5 다이아 5 다이아 5 다이아 5 다이아 5 이런 식으로. 예. 엡실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마 외국에도 로티풀을 따로 규정하진 않을 거예요. 스트레이트 그 뭐지? 스트레이트 위에 마운틴이 있긴 한데 그 마운틴이 그냥 그렇게 되지 않고 A카드 먹고 있으니까 그냥 스트레이트 중에 가장 높은 거라고 표현하지 그쪽은 따로 없지 않나? 보자. 지금은 깡댐을 넣어볼까요? 15, 5, 20 12, 4 아 잠깐만 쩔이 카드도 버려볼까요? 아 진짜 3만이죠? 파이브 카드 플러시는 별로 안 세요. 스트레이트에 배수 붙여주는 게 있다고. 그거 없으면은 파이브 플러시가 가장 세죠. 이 트리플이니까 잡을 수 있고 4힐 체력 그러면 풀힐이죠. 오케이. 판똥 키우기 뽑을 카드 더미에서 포커 카드가 아닌 무작위 사정을 소멸로 손으로 가져옵니다. 멀리건 같은 거 가져올 수 있겠는데
이 진짜 개찌끄레기죠 지금. 일단 판토키우기라도 가져가 볼까? 이거 강화하면 효과가 뭐야? 내장 가져옵니다. 아이 별로네. 그치 이런 거 먼저 제거해야 돼. 다이아몬드 원 1코 1데미지 누가 써? 보자. 지금 투페 투페어에 13대 하나 죽겠네요.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치? 호잉. 근데 이런 애들 거미줄 분사하는 거 별로 효과가 없어 얘는. 잘 잡으면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에이 그냥 이거 가져오자. 그럼 방어는 되죠? 클로버 일단 직접 제가 해볼게요. 요거는 야 입복 카드 좋아요. 폴드가 방어 11 없고 카드 2장 버리기. 아 다 별로 같은데. 폴드 괜찮나? 아 모르겠어요. 뺄게요 그냥 이거는. 보자. 요걸 빼기 좀 애매한데 한 장만 더 들고 와봐. 오케이 포카드죠? 아 풀하우스지. 하트 빠진 거는 좀 아쉽긴 하다. 클럽십 3 완패어고 에이 4만이죠 이거. 아 그럼 8대 그대로 쳐봤는데. 네 이현호 쌀더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포커하면 랑월이죠. 완패 일단 망다로 투패 잡죠. 이건 그냥 이걸로 갑시다. 그러면은 22개 잡았네요 무난하게. 큰 패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아 진짜 패가 좀 다 찌끄레기야. 패 큰 거 지금 조커는 세 장 중 하나 멀리 거는 코스트가 0이 되고 4에서 7 데미지가 3증가라고 보면 되거든요. 3증이면 나쁘진 않겠지. 하트는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소소하게 저 회복이라고 보면 돼가지고 7, 6에 2 오케이 지금 일단 충분히 막았네요. 하트 빼고 4만 아 4만이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데미지 많이 줬어. 아이 지금 비켜. 다 비켜. 다리 칠 스페다. 4 들어오면 트리플이죠 그치? 다리 6? 다리 쪽으로 가야 되나 이거? 잠깐만요. 휘발성 있는 다리 치러 왔습니다. 4, 6. 그러면은 아 이걸 그럼 강화하면 안 됐나? 강화 안 하면은 그냥 4, 5잖아. 다리 6 얻자. 다리 6 얻고. 네, 프란시니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야 포커모드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아 이거 필요 없는데. 진짜 내가 깡질로 깨워볼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 내가 깡질로 깨워볼게요. 아 진짜 좀 그치 좋아요. 가라 브러쉬. 아이 좋아요. 24 20 지금 뭐 있나? 투표? 3투 아 3-4-2구나 그냥 이거는 종료하는게 낫겠다. 라가불린 아씨 진짜 찌끄레기 밖에 안 남았네. 이거 다 뺄게요. 일단 다 빼고 망다 하고 조커에서 다리 10 6 3 10 그치 하고 클럽 하면은 하트 2 이게 원페어잖아. 아 잠깐 28대으로 못 막죠. 데미지 심하게 들어오겠구만 이거.
그래도 뭐 엘리트한테 맞은 것 치고는 그렇게 아프진 않네요. 스페이드 4. 굳이 스페이드들은 필요 없잖아 지금. 다 버릴게요. 아 버린 건 좀 아까운데. 다음 턴에 잡을 수 있을라나? 11댐 잡겠네요 이거는. 오케이 잡았죠. 족보 없어도 돼. 노갈 굳이 필요 없는데 다트 던지기 20댐 구다지? 순수하게 포커딜로 가자 우리는. 보자. 승급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가진 모든 포커카드 등급을 1로 올립니다. 저런 거 필요 없고 하트 7은 좀 쓸만하겠다. 다이아몬드 카드가 쇼다운해서 필이 이만큼 더 줍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쪽으로 가고 있죠. 충분히 이거 쓸만하고. 노갈이요? 포커카드는 포커는 공격으로 치고 되지 않지 않나? 노갈은 공격이잖아요. 이거는 아닐텐데? 하트냐 아니면은 카드 하나 제거냐인데. 소멸인데요? 어 소멸이에요. 어 아니요 포커라고 따로 있어요. 스킬은 아니에요. 포커라는 따로 자체적인 걸로 들어가요. 이거 그냥 클로버 하나 지울게요. 돈은 좀 남겨가자. 어차피 루트는 요거밖에 없고. 아 근데 보스가 슬라임이어서 클로버가 더 나았을 수 있긴 하거든요. 클럽팀 다이아시. 어허. 날카로움 들어가고 분열하죠. 딱 분열인가? 딱 분열까지는 아닌데 좀 아쉽네. 하트 아 하트 빼려 그랬네. 아니 이게 또 뭐야? 2, 3, 4, 4, 6은 또 뭐야? 그래도 막았네요. 어. 이게 뭐야? 불안전한 조건 한번 걸어볼까요? 좋았어. 플러시 원페어. 잘 가게 친구들. 클럽 댄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속임수는 잘 모르겠네요. 멀리건이랑 같이 나오면 괜찮은데 뺄게요 그냥. 아니 얘네들이면은 조졌네? 그냥 일단 가져오자. 족보 꼬였죠 이거는. 다행히 두 마리 죽였고. 얘가 문제인데 둘 다 똑같아가지고 이게 데미지가 얘한테 들어갈지 쟤한테 들어갈지 모르겠네 이건. 남은 거 뭐야? 클럽이? 풀하우스 가자 이거는. 다행이다 마법사부터 죽여줬어 다행히도. 14댐 뭐 필요 없죠? 어 족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폴드는 별로 같고 그냥 다 별로죠 지금. 카드 한 장 변화시킵니다. 일 솔직히 1카 필요합니까? 조작 다음 엑스턴 동안 1을 추가적으로 얻습니다. 포커 카드 한 장 등급 전투가 끝날 때까지 엑스 올릴 수 있습니다. 케미컬 엑스 아니면 쓰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저거는. 얘는 클로버가 낫겠네요. 동시에 때리자. 멀리건 정도를 저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망다리 하고. 빼봐. 아 아깝네. 근데 죽은 것 같은데? 다들? 크, 좋아. 가시나 힘카드 상황 그 신경 무시하더라고요. 예. 이번 전투는 아무튼 생성된 카드 한 장당 방어도 4. 제가 생성된 카드라는 게 없죠 개념이. 자 그러면 강화를 무슨 뭘로 해야 되냐. 굳이 따지면 다이아몬드 3을 4로 하나 만들고 4를 5로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전에 멀리건 일단 강화 먼저 할게요. 이거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거 굳이 지금 써도 소용이 없죠? 클로버 7! 지금 다리 7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두 개 빼봐. 야 좋아요! 이거 괜찮아 이러면. 아니요, 고통받으리라는 공격을 제외한 모든 카드예요. 그거는 영향 받을 거예요. 고통계는 공격 제외한 모든 카드라서. 풀아 노려볼까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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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러니까 얘는 공격 카드가 아니어서요. 공격 카드가 아니어서 그 오히려 적을 거예요. 스십 일단 잡아놓고 멀리건을 빼볼게요. 2, 3, 4, 6, 7. 내 카드에 5가 없잖아. 스트레이트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숙명이고. 얘 한번 빼볼까? 아니, 또, 그, 아, 진짜. 아, 맞지. 아, 4 빼볼게요. 그렇지. 3 아니라도 가져가자. 그냥 얘가 6개까지잖아. 일단 투패하고 투패가 28이면 충분히 죽일 것 같은. 아주 좋아요. 아 재밌네. 진행해봐. 좀 아프니까 스페이드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거. 야 딜뽕 봐라 진짜. 야 딜뽕 죽이는데? 다리 10 가져가고 2 원페어. 잠깐만 두 개 뭐 뭐야? 3, 4. 그럼 둘 다 빼자. 그럼 투페어거든요? 이거지. 이게 포커의 참맛이지. 주작의 참맛. 죽어라! 개족보로 죽어라! 여박탄 필요 없고 클럽구 스페이드구 둘 다 좋긴 한데. 하 둘 다 좋긴 한데 나랑 상관이 없는 패들인데. 아니 스페이드는 가지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게 방카라서 스페이드는 가지고 있자. 저혈 3장 룸방구인데 저 3장 가자. 이거는 3장이 낫겠다. 이건 3장으로 이 두 개 뗄까? 다이아몬드는 플러시 가능성 생각해둬서 냅두고요. 이 두 개 뗄게요 지금은. 일단 이를 3부로 먼저 승격을 시켜야 돼. 지금 이거 휴식처를 많이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오케이 4번까지 가능해. 상점 한번 들를 수 있지 중간에. 좋아요. 이쪽이 낫겠네요. 잘 있어 얘들아. 아주 좋아요. 클럽 나랑 상관없잖아. 하트 7 습삼. 다이아몬드 타격? 아 애매한데? 차라리 망다이가 낫거든요? 지금 필요 없는 게 필요 없는 카드가 있나? 차라리 이런 건 버리는 게 낫거든요? 조작? 손패가 6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뽑습니다. 한 장만 버립니다. 이거 가져오고 조장을 버릴까? 이거 가져오고 아니요 근데 얘가 떨어지면 플러시 확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 버리 나중에 버리더라도. 일단 조작 버리고 마술들이 가져올게요. 이거는 좀 애매하네. 아 진짜 뭘 제거 뭘 또 하지? 하는 게 낫긴 해.
그냥 여기까지 온 거면 다이아 2 제거하자. 어. 잠깐만. 3, 4, 5가 없죠, 지금? 어, 5가 없네. 네, KK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하세요! 어? 내장으로 플러시 판정 내주는 거야? 그게 나오면은 좋겠네요. 습삼 아니면 다리인데. 삽삼 다리 둘 중 뭐가 나으려나? 일단 삽삼, 아 이게 하트 2 빼고 나중에 하트 높은 거 하나 기용하자 그럼. 하트 9 같은 거 나오면 그거 기용을 할 것 같아요. 뭐야? 불이 밝혀지지 않은 어둠의 거리를 나가자 어두운 의식을 치르고 있는 후드를 눌러싼 들이 몇몇 보입니다. 그들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섭니다. 가장 키가 큰 자는 송곳니가 길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자 이상한 자여. 첨탐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네. 생각할 시간. 카단장 포스이나 또는 방어도 팔아 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강화하면 용코네. 아 잠깐만 애매한가? 나쁘진 않은 카드네요. 응 나쁘진 않은 카드인데 조금 애매한만 바인 곡물드죠. 근데 얘네들은 포션 힘 포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가지고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거 쓸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네, 크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취방 아이고 사람마다 자취방이 편한 사람이 있고 저기 집이 편한 사람이 있어. 애매하네요. 일단 톤종할게요. 이거는 드리플이지. 드리플 왜 니가 외치냐? 왜 얘가 외치지? 이상한 놈이세? 스테이하고 마스트릭을 가져오면 되지. 이 날카로움 계속 빠지네. 완패. 그러니까 남의 판 읽고 있어 지금. 멀리건으로 일단 스페이드 9 빼고 가요. 20댐 이상 꽂아 넣을 수 있으면은 20댐 이상 꽂아 넣을 수 있으면 플러시 좋아요. 하트 3, 아이씨. 하트 2 버리고 하트 3은 좀 해봤네. 안 돼! 아, 돌림판! 아, 제발, 진짜! 아, 아 다행이다. 뭐지, 요즘 근데? 삽삼 지울게요. 에 점점 덱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3,3,3,4,6,7은 어딨어? 7은 여기서 뽑을 수 있는데 일단 4로 강화하고 4나 5로 만들게요 지금. 유도갈 나쁘지 않아요. 아 저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3,4,4 좋아요. 아니 조졌네. 일단 방어부터 생각하자. 개족보죠. 개족보 12딜 생각의 시간으로 방어도 7 얻고 가고. 클럽이 여기서 왜 나와? 어, 딱 방어됐네, 그래도? 22딜 저거 들어오기 전에 죽여야 되거든요? 20딜.
120딜. 아. 야, 다리 하나만 나와주면 된다 이거. 아, 끝났다 이거. 그렇지. 좋았어. 하트 큰 거. 아, 하트 일 진짜. 씨. 이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카드 한 장 뽑습니다. 카드 손에 없고 전투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즈 가져오고 제거합니다. 기본 카드 한 장 복제합니다. 제거 혹은 복제. 멀리건 레이즈 둘 중 하나를 복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멀리건 가자. 아, 야, 하트팔 안 하는. 야, 이건 챙겨올만해요. 이건 챙겨올만해. 이거는 챙겨올만하지. 그리고 보자. 날뿔을 강화를 해야 되나? 불 하나 더 있긴 한데 일단 다리 호흡 먼저 강화할게요. 스티플 만들 수 있게. 직설적 표현이. 아, 저거 스트레이트였나 그게? 보자. 그냥 올리자. 아, 날카로운 계속 못 쓰네. 아니 진짜. 와, 씨, 개족보라고? 개묘하네요 이거. 오케이, 드디어 날카로. 얘는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일어나 이따 칠 뽑아주고 이제 계속 들어올 텐데 어지러움. 개 아파 이거. 아씨. 다음 턴에 무조건 죽여야 돼. 아니 이런 카드만 나오지 말고. 아, 미치겠네 진짜. 조졌네. 24뎀이야 이거. 아, 이걸 빨걸 그랬나? 답이 없구만. 카드본 두 장 뽑습니다. 한 장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킬 패가 있나? 애매한데? 애매하네요? 소멸시킬 패가 그렇게 없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 진짜 체력 채워야 돼 이거다.
매술트리 카드 한 장 버려주고 지금 하트팔 지금 당장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불안전한 조커 그치 레이즈에서 3 4 4 5 6 아이씨 좋았어 그러면 플러시 트리플 가자 데미지가 좋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덱으로는 방어가 안 돼요 지금 제 덱으로는 그게 가장 문제지 3, 4, 5, 6, 8 7이 있었나? 내가? 4, 5, 7 아이 진짜 왜 저래 왜 저런데 4 4 5 7 3 4 6이지 그럼 그냥 멀리건 하나만 땡길게요 레이즈 4 4 4 5 7 다운 안됩니까 다운 안되나 그냥 올리자 이거 어 레이즈밖에 안 된다고? 이번 턴에 어떻게든 극딜 넣어야 돼. 물리건으로 한번 패 하나 볼게요. 3, 4, 아, 3, 4, 4, 6, 7. 아, 5가 없어요. 3을 빼서 4가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지금. 도박해볼까? 도박 고! 이거지! 좋았어! 이번 턴이 죽여야 된다! 이번 턴에 죽여야 된다! 85 죽였다! 잘 가세요! 원표 플러시! 후! 아! 카드 두 장 주사위 던졌습니다. 상위 주사위 던집니다. 포커 카드를 원하는 만큼 선택하여 그 등급의 주사위 눈으로 바꿉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재밌어 보니까 집어볼까요? 솔직히 얘는 속상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연기시 그나마 나. 그래? 그러면은 6부 카드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휴식을 많이 거쳐갈수록 좋잖아. 이렇게 루트를 가면은 좀 최적이겠네. 오케이. 가자. 아, 왜 하필 얘네들이냐? 천적이네요? 3, 4, 5, 6, 7. 좋아요, 스트레이트 플러시. 지금 하트는 그다지 필요 없잖아. 하트 필요 없고 불조로 클로버 같은 게 필요해 지금. 아 이거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딜 나오겠다.
아 근데 얘 살잖아 이러면 어떡하지? 개같은 놈들아 이 새끼들 진짜 씨.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5, 6, 7군데 아니 야 그것도 일로 산다고? 얘네 어떻게 잡지? 이거 플러시 빼고는 아 플러시 빼고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느낌상 플러시 빼고 답이 없어 지금 계속 헛돌죠? 야씨 제발 377 50인데 이거 올리면은 118 오케이 이번 턴에 잡겠다 좋아요 다 별로죠? 그리고 차라리 초코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다리치를 가져올까? 다리치를 가져오는 게 낫겠지 다리치를 가져오고 야 클로버 순수풀 근데 굳이 따지면 이제 지울만한 게 스페이스 4밖에 없어가지고 그다지 저건 안 땡겨요 능숙 잠깐만 상대 누구지? 카카? 카카는 능숙 같은 거 좋지 내가 상대한테 각종분성 먹일만한 게 없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망다리랑 좀 시너지가 좋아요 다리구? 가져올까? 잠깐만 다리구 가져와서 다리는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플러시 확률이 높아지긴 해 다리구는 가져옵시다 35골드 정도 이런 상관없지 자 그러면은 이제 7 네 어둠의 김수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지금 3, 4, 5, 6, 7 7은 다리에서 뽑을 수 있고 다리 하나를 팔로 바꿀까? 이거를 아니다 무난하게 갈까? 4 5 6 아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더 큰 거를 발휘 아니야 날카로운 먼저 강화를 할게요 이거 먼저 강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공포 제포 제포는 필요하고 스킬 포션 하나 필요하고 아니 공격 포션도 그냥 다 가져와 이씨 몰라 이씨 다 가져와! 가져와! 저 날카로운 하나, 그치? 물리건으로... 아니지 물리건... 아니, 니가 왜 나와 거기서! 아, 뚜껑 맞겠는데 이거? 하필 저게 나오네? 여기 죽이는 건 왜 하필 저거야? 괜찮아, 나 하트팔이 있어. 하트팔이 모든 걸 캐리해 줄 거야. 그치? 334. 망다리 779면은 팔 하나 뽑으면은, 잠깐만. 팔을 뽑아주세요! 능숙 팔 뽑아주세요! 진짜, 이씨! 이 약 풀고 바닥에 깔리는 거 봐. 진짜 거지 같은 게임. 응?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빛 한 장으로 마술트리기로 필요 없고 공 15만 넘어가면 돼요. 넘어갔죠? 와, 아니 플러시 일부러 깬 거예요. 하트 그 힐하려고요. 카드본 주사위 던져줬다 이런 거 태울 수도 있으니까 카드본 한 장 가져올게요. 이거는 카드본 가져오고 상점 들리기엔 돈이 없지. 구슬 주머니 필요도 없잖아. 장난하십니까? 아 이제 장난 똥 때립니까 저거? 자꾸 쓰레기만 주는데? 지금 당장은 이거 둘 다 필요 없으니까. 와 개족보라니. 아 주사위는 던졌다 너무 개족보야 지금. 25딜 맞는 건 늦출 수가 없네요. 그 어쩔 수 없다 치기엔 너무 데미지가 지금 딜이 절반이나 날아가는데. 어흠 어흠 50 16 잠깐 그러면은 카드 한 장도 뽑아오고 불조 일단 데미지 최대한 그치? 그니까 아이 저거 버려야겠어. 마술 트릭 너 나가. 두 장이 망다면은 아씨 하필 나도 이런 게 나오냐. 83 24딜 24딜 막을 수 있을까? 슬슬 딜 막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막았죠? 저거 지워야겠어. 소용이 없어 카드가. 왜 자꾸 1만 나와 미친 카드가. 다 오로 바꿔. 진짜 1만 나온다고 찡찡대니까 다른 거 나오는 거 봐. 저 얍실한 놈 진짜. 저 얍실한 거 봐. 꺼져! 다리오 다리는 많을수록 좋긴 한데 다리오가 괜찮나? 아니면 폴드 가져올까요? 카드 두 장 버리고 멀리건 같은 거랑 같이 들어오면 쓸만하거든? 폴드 가져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아이씨 진짜 너무하네 진짜. 개 너무하네 진짜. 아 좋아. 배 같은 거 진짜 필요하죠 지금. 최대 체력이 너무 없어. 카드 한 장 변화시킵니다. 이 똥 쓰레기를 변화시켜볼게요. 조작사인데 매턴 시작 시 뽑을 카드 더미에 두 장만큼 보고 원하는 만큼 버립니다. 나쁘지 않네요. 강화하면 어떻게 돼? 세 장이겠지? 아닌가? 한 장 뽑습니다구나. 아 파워구나 저거. 아니 내 족보가 개족보인 걸 네가 왜 말하냐고.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나 힐링포션 아니었어? 아 힐링포션이 아니었구나. 아 위에 있는 거 두 장 버리는 거구나. 아씨 판도치 버리고
3,4,5,8,9 만족을 하는 게 낫겠지? 그치? 아, 힐포션인데 나 저거랑 헷갈렸다. 스페이스사 필요 없고, 능숙, 생각은, 스테이. 레이즈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 홀드로 주장 버리고 멀리건을 다시 하면은 무난한데 생각보다? 8432 이트 멀리건 그치 또 플러시 크으, 무난하네. 22 능숙 망다리 가고 카드본 지금 쓰긴 좀 애매한데 카드 번을 번하고 싶은데 그럴 때 필요한 거 와카 한 장 가져올까? 당연히 다이아 10이지 크으, 좋아요 둘 다 올려놓고 보자 레이즈로 3만 하나 올려도 되죠 레이즈 그치 올려놓고 폴드로 둘 다 버리고 아직까지 하트 안 쏘네 4,6,8,7,8 아 진짜 이제 스티플 한 번만이라도 좀 나와주면 안됩니까? 아 진짜 스티플 오지게 안 나오네 1! 단 1! 도박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마스 뛰는 거 버리고 4, 5, 6, 8, 10 아이 진짜 얜 버리고 야 이거 폴드 폴드 버리기 개 야매한데 아이씨 이거 그냥 이거 버리고 힐 한번 땡기고 갈게요 이거
147 이상의 딜을 뽑아내야 돼 지금. 568 147은 못.. 아, 잠깐만 5.. 아 잠깐만 5.. 6.. 9.. 8.. 90 아 잠깐만 7이.. 아 7 아까 버린거 아 잠깐만 결국 7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아우 제발 레이즈 짠짠 아, 씨, 뭐 나왔어 손에. 아 진짜 조졌네.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아니 젠장할. 아 진짜 애매하네. 괜찮아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출발은 무난하게 개축보를 시작하죠. 판덤 키우기 아니다. 그냥 둘 다 가져와. 소멸시키고 이대로 가자. 카드번 레이즈. 카드번은 지금 태워올게요. 있나? 모르겠네. 일단 냅둬볼게요. 애매하죠 이거 지금? 폴드로 겁나 애매하네? 스킬 카드 중에 탐색 비슷한 거요? 그거 나오면 좋긴 하겠다. 지금은 하트는 굳이 필요 없죠. 요 스테이 땡기고 능숙 망다리 4, 6, 7 일단 멀리건 한번 해보고 마술트리 8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4, 아 6, 7, 8, 9 4가 5가 아 제발 5 2분의 1 확률이다! 오 나와라! 이 진짜 쓰레기 같은 놈들아. 아니 진짜 이분의 확률 진짜 아이 개족보 아이씨 아 꼭 이래야만 되냐고. 어? 카드번 저리 치워. 카드번 저리 치우고 일단 먹고 레이즈 4459 일단 이거 땡기고 멀리건으로 뭐 하나 그냥 치워볼게요. 에이 폴드라니. 폴드 땡기고 멀리건 찾아보자. 그치? 그냥 이게 낫겠지? 뭐라도 가져가려면? 그치? 카드번도 문제예요, 근데. 카드번이 나오면 안 돼. 카드번이, 결국에 카드번을 지울 수 있는 카드가 없어가지고. 결국엔 얘가 애매해져요. 4, 5, 6, 7, 6 하나 버려주고 히트 한 장만 더 뽑아봐. 4, 4, 5, 6, 7 제발 팔 아 얘 덕분에 나아준 덕분에 완막했네요. 완막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삽구는 버리고
자, 레이즈에서 아 이건 그냥 냅둘게요. 4,5,6,7,9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아. 와 진짜 머리 아프다. 내 짠댕이 너무 머리 아프게 나갔나? 카드본이 쓰레기야 지금. 이거 점점 이거 꾸물꾸물 올라가가지고 막 그 다 씹씹씹씹씹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4, 5, 6, 6, 8. 그럼 이거는 5, 6, 6, 8로 투패 플러시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이런 식으로 노리자. 오케이 죽었죠? 그치? 어떡하지? 아 이제 슬슬 하트를 쓸 때가 됐긴 했어. 겁나 애매하네.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쓸게요. 둥둥탁 그치? 삽구 버리고 마슬트릭이랑 저거 있으니까 5,7,8,9 6이 나와줄까요? 6 나한테 5를 버렸네요. 아니 이거 좀 한 장 더 하체바 5 나올 리가 없나? 지금 없나? 4,7이네요 겁나 애매하네. 이걸 가져가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아 카드본 아 진짜 36딜 이번 거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멀리건 있으니까 폴드 갈게요. 자, 7,7,6,6,7,7,8,9인데 일단 버릴 카드가 지금 뭐 없잖아. 그럼 그냥 능숙을 버릴까? 그냥 능숙 버리고 이대로 가자. 70댐만 넣을 수 있으면 돼 다음에. 70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버리면 안 되지 둘 다. 그치? 아 폴드가 거기 왜 나와요? 아니면은 이번 아 그래 이번 판 폴드하고 어? 카드본 버리고? 잠깐만 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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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잘하면 아니야 다음 턴에 무조건 죽일 수 있겠다 이러면은 거의 무조건 44딜? 이거는 어떻게든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끝났다! 후! 좋아요. 아, 이거지. 이게 바로 포커지. 아이고. 야, 근데 얘 체력이 너무 낮긴 하다.